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저 지적중량이죠. 지적중량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문제가 나와요. 세 문제. 두 문제는 정해졌어요. 자, 그게 한번 적어볼래요? 지적중량, 제4장 지적중량에다 뭐예요? 41페이지. 여기에 반드시 나와요. 지적중량의 대상. 지적중량의 대상은 몇 개예요? 또 다 까먹었네요. 몇 개? 몇 개예요? 13개입니다. 1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제가 널 되는 게 이겁니다. 저 제적중량의 의뢰 절차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일단 두 문장은 정해졌어요. 제적중량의 대상과 제적중량 의뢰 절차 요거. 여기 이제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5점입니다. 5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제적중량의 적부 심사 절차. 여기 이제, 여기 작년에 너무 쉽게 줘줘가지고 한 그대로, 요거는 이제 가능성이 한 80%가 돼요. 작년은 100%였는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제적중량 절차 부분이.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자, 제적기준점. 제적기준점. 그래서 우리 지적중량의 대상, 지적중량과 관련돼서는 테마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두 문제, 여기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적중량의 대상 쪽과 지적중량의 절차 부분에, 의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놔야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대상, 여기는 절차, 여기는 절차, 어때요? 별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별 방법이 없어요. 이 절차적 측면이고 이것도 절차적 측면이고 이거는 대상. 우리가 이제 지적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3개를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이 네 개 테마를 테두리 해서 1 가봐요. 1절. 자, 1절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자, 지적 중량의 성격. 그래서 척 하나 한번 볼래요? 척한 무슨 중량이라고 써놨어요? 기속 중량. 그거 한번 줄잖아요. 자, 우리가 법학에서 이제 기속이다 그러면 이 기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기속이라는 걸 이렇게 줄쳐놓고 기속 요거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만 증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증량이에요? 기속 증량이에요. 자, 또 하나 거기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고 그 세 번째 칸에 한번 봐봐요. 무슨 증량이 있죠? 평면 증량, 가로 열고 2차원 지적이라고 써놔요.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그럼 결론적으로 입체 측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입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X다. 그렇게 잡아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출제되는 게 아니니까 기속 측량하고 평면 측량에 대해서만 이제 신경을 바짝 써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밑에 제2절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증량의 대상. 요거 별표 다섯 개입니다. 이건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지적 증량의 대상은 거기 가로 열고 뭐예요? 13개입니다. 일단은 크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지적 증량 맨 앞에 한번 찾아봐요. 지적 증량 옆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기초 증량과 뭐가 있어요? 세부 증량. 그럼 지적 증량의 구분은 크게 뭐로 나눠져요? 기초 증량과 세부 증량.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요. 자, 세, 뭐요? 기. 우리 뭐요? 몇 세기 지금이? 21세기죠. 그래서 세, 기. 요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고. 자,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지문으로. 지적 중량 부분은 크게 물로 나눠졌죠. 세부 청량과 기초 청량.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생태가 들어갔어요. 무슨 청량이에요? 생태탕이죠.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개념 하나만.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지적 기준 동그라미 쳐나봐요. 기준. 기준이 들어갔으니까 앞에 읽어봐요. 무슨 성향이죠? 기초 성향이 돼.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무슨 성향이에요? 지적 확정 성향. 요 개념, 요것만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 성향이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무슨 성향? 지적 확정 성향. 자, 그러면 지상 군조물의 위치 관계를
정적 공부에 등록된 개인계가 대비 동그라미 쳐놔 봐요. 대비. 대비. 저 대비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현황. 현황. 저 만약에 현황이 없으면 대비가 나와요. 대비가 안 나오면 현황이 들어간다. 무슨 청량? 제적. 현황 청량. 저그 밑에는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이제 찾아봐요. 이제 경계하고 복원. 그러니까 경계, 복원, 청량 이렇게 됩니다. 저 그러면 밑에는 뭐가 보여요? 자, 임에서 토로 가자. 새로운 이 그림만에 새로운 그러니까 무슨 청량? 신규 등록 청량. 그러면 그맨 마지막 칸에는 뭐가 나와요? 임에서 토로 가는 거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래서 등록 전환 청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그러면 우리 첫 칸에는 뭐가 보여요? 분할이 보이죠. 그래서 분할 동그라미. 그래서 분할 청량이 돼요. 자, 분할 청량 키워드를 잡아요. 자, 그러면 거기, 자, 밑에 칸은 뭐가 보여요? 지적도, 경계점, 소에서 데려가는 것, 무슨 청량? 축적, 변경 청량이 되고. 자, 그 밑에는 뭐가 보일까요? 말소가 보이죠? 말소. 그러니까 무슨 청량이에요? 말소 청량이 되고. 자, 밑에는 뭐가 보여요? 등록 동그라미. 그래서 정정 청량이 돼요. 정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보여요? 복구. 복구하니까 보증 청량이에요. 복구 청량. 밑에는 뭐가 보여요? 검사가 보이죠? 무슨 청량? 검사 청량이 돼요. 자, 마지막 하나는 뭐가 보여요? 지적, 재조사. 몇 개예요? 다 해서 몇 개예요? 여기 있잖아요. 몇 개? 13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지적 청량 대상이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러면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42페이지 맨 밑에다가 첫 번째 요거 하나 써놔요. 요렇게 출제 경향이 돼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출제돼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요렇게 적어놔요.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제 가장 고전티켓 문제. 작년에도 이게 기출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그러면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정답이야. 그렇죠? 24회로 가볼까요? 지목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목 변경은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출제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돼요. 지적 청량의 대상에 대해서 13개를 알고 있느냐? 한번 반문을 해봐야 돼요.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이 13개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게요.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제외. 검사 청량에 제외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제외되는 것은 뭘까요? 자,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자, 지적 현황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과 뭐가 있죠? 경계 복원 청량. 여기 25일 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청량 대상과 관련돼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거진 10.80. 그러면 작년에 이게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요 2번 형태가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지적 청량이 대상이 12개인데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뭘까요? 지적재해조사 청량. 아주 좋아요. 지적재해조사 청량. 자, 그럼 지적 재조사 청약이 들어감으로써 요 4번이 한번 동영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출제될 수 있죠. 지적 청약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두 개. 뭘까요? 지적, 재조사 청량하고 뭐가 있죠? 검사 청량.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우리 이미 배웠던 거.
자, 이렇게 출제될 수 있죠. 경계점, 좌표도 너프를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뭘까요? 지축거점. 우리 이렇게 했잖아. 지축거점. 지가 뭐예요? 제적 확장정량. 확장정량. 자, 축이 뭐예요? 축척 변경정량. 자, 그 다음에 개념으로서 출제되는 것은 요 여섯 번째, 요거. 자, 이렇게 출제해줄 수 있어요. 도시기반사업에서 새로이 경계점 좌표도 높이 등록하기 위한 정량 뭘까요? 지적 확장 정량. 자, 그럼 자기가 우리가 이제 지적 정량 대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지문에 있어서 그냥 정리 안 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적 정량의 대상을 공부할 때 요 여섯 개를 자기가 단답식으로 생각하라고.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요. 자,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 것, 13개를 알고 있는가?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적 현황 측량과 무슨 측량? 경계 법안 측량. 가능성은 여기 제일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입이 돼서 요 3, 4번도 한번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잡아놓고, 봐봐요. 아까, 자, 분할이 들어갔어요. 무슨 측량이죠? 분할 측량. 분할 측량에 신규 등록이 들어가면 신규 등록 측량. 복구가 들어가면 복구 측량. 복구 증량이 돼요. 합병이 들어가면? 없어요. 그래요. 아우, 정상이에요. 어떤데 따나온 거 아마 합병 증량 이래요. 합병 증량 해야 하네. 안 하죠. 자, 지목 변경이 들어갔어요. 지목 변경 증량 이러면 틀립니다. 지목 변경은 뭐 지적 증량이 대상도 아니고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가 이제 지적 증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여섯 개를 딱 하나 잡아놓고, 자, 여기 이제 요 6번은 개념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때문에 나올까요? 요거 때문에. 뭐죠? 새로이. 새로이 그러면 신규 등록 증량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새로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거. 자, 그럼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면 거기 이제 42페이지 맨 위에 가봐요. 그래서 박스 밑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주의사항에서 1번하고 2번을 한번 묶어봐요. 1번하고 2번. 저 개념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주의 박스 1번, 2번이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면적 측정이 대상하고, 면적 측정이 대상하고, 지적 측량이 대상은 이거 의미가 달라요. 지적 측량이 대상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다른지 봐봐요. 합병이에요. 합병. 합병은 측량해야 하네.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네요. 그러면 합병은 지적 측량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연결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은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외고는 사실상 측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봐봐요. 자, 분할은 한번 갖다 볼까요? 분할은 어때요? 분할은 면적 측정의 대상은 돼야 안 돼요? 되죠.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되고 지적 측량의 대상도 된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면적에서 배웠던 경계복원 측량을 봐봐요. 그러면 경계복원 측량은 뭐 때문에 헷갈리느냐? 요거 때문에 헷갈려요. 요거 봐봐요. 뭐가 들어갔죠? 측량. 없다고 생각해봐요. 경계복원이죠.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거든. 그럼 사실상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면적 검은 경계 보건 증량은 증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검사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검사 증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제가 이제 치웁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증량. 지적 증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계 보건 대상은 아니죠. 자, 지적 증량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경계 보건 증량 사실상 증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검사 증량에서마다 제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지적 증량의 대상이 아닌 것. 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가? 지번 변경, 토지 합병, 지목 변경, 이치 정정. 경계 법원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이 있어요. 특히 이제 거기 3번을 봐봐요, 3번. 자주 출제됩니다.
자, 검사 측량과 관련돼서 제적 측량 수행자에게 이탁할 수 없다.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 이 말은, 자, 제적 측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검사 측량이다. 자, 이번에 제적 소관청 시도지사 제도시 시장의 승인을 제시하고 검사를 하고, 자,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것두개꼭 기억해 두세요. 거기 이제 형광펜 닦아놓고,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것두개 뭐가 있어요? 행계 법원 측량과 제적 변환 측량.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판례를 한번 정의해 봐야 되겠네. 판례. 자, 판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판례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박스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발 자체를 전환 정의야. 이게 뭘까요? 자, 발 자체를 전환 청량이 갱계 법원 청량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갱계 봐봐요. 이말 자체에서 있어요. 갱계를 복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발 자체를 전환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갱계 법원 청량이다. 그러면 발 자체를 전환, 발 자체를 전환, 과거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과거. 그러면 갱계 법원 청량에서 현재하고 친하지 않아요. 현재가 나오면 무조건 핵수입니다. 현재가 나오면. 자, 그러면 이 판례의 골자는 뭡니까? 현재.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는 걸 강조하는 판례예요. 자, 그렇게 적어놓고, 거기 주의사항으로 한번 가봐요. 이제 적어놓고. 자, 주의사항으로 가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갱계법원 청량은 등록 당시 청량 방법, 등록 당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청량 당시 기준점을 기초로 청량 당시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질문으로 파생이 된다. 그럼 잘 들어봐요. 자, 그걸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자, 갱계법원 청량은 종전의 청량 방법과 상이한 방법에 따른다. 어때? X. 뭐요? 동일한 방법에 따라줘야지. 그죠? 그렇게 이제 지문이 파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갱계 법원 청량하고 친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자, 우리가 참고용으로 한번 봅시다. 주의사항으로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주의조직통행권. 주의조직통행권은 뭐가 중요해요? 그거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러면 주의 토지청구하고 친하지 않은가? 이건 미래예요. 어떻게 미래를 생각해서 주의 길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까? 뭔가 미래, 그 다음에 장래 이런 단어는 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주의 토지청구권이 나왔다.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그러면 친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거 봐요. 미래, 장래. 현재가 중요해요, 얘는. 근데 우리 갱계법원 청량 과거가 중요해, 과거, 과거, 과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현재하고 친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갱계법원 측량은 등록 당시, 그러면 자 과거 당시, 등록 당시 뭐 정밀도가 떨어진다 해서 현재의 측량 방법에 따른다. 어때? X. 과거에 따라가야 돼. 왜? 이게 뭐예요?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죠? 발 자체를 전환 측량이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아요. 판례 중에 이게 이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이게 갱계보건 측량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지적 측량 대상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나오면 자기가 풀어내야 돼,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반문을 해봐요. 한 문제만, 요거 중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가 반성해봐요. 13개를 내가 알고 있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검사 측량에서,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어요?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 측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이 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하는 거 뭐예요? 지축.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새로이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하게 한 측량. 무슨 측량이 되죠? 지적학적 측량이라는 거. 자, 그러면 발 자체를 쫓는 측량. 무슨 측량이죠? 경계법원 측량. 뭐하고 친하지 않아요? 현재. 그렇죠. 현재. 주의토지통행권은 뭐하고 친하지 않아요? 미래, 장차.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오른쪽 가봐요. 43페이지. 별표 다섯 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문 하나하나 이제 조문 지문들을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자, 1번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찾았어요? 예, 거기 이제 줄 서놔봐요. 자,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 그것만 딱 줄잖아요. 뒤에 제외 보여요. 제외, 제외 동그라미. 제일 동그라미. 바로 밑에 어뢰 동그라미 쳐놔봐요. 어뢰. 바로 밑에 줄여. 어뢰. 바로 밑에. 아까 제일 밑에, 바로 밑에. 어뢰. 어뢰는 그러면 저기 앞에 지적 측량 수행자 줄 쳐놔요. 자, 그러면 자세히 읽어봐요. 어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조심해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자를 지적 소관청으로 건져놓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자, 어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자, 그러면 다시요.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두 개. 뭐예요?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 단답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외를 포함으로 건지면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1번 지문은, 1번 조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 다시, 어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제외에 포함이에요. 제외.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 오케이. 그 1번 주문은 자주 활용돼서 나와요. 자, 그러면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3번은 또 장난을 많이 쳐요. 3번 조문도. 자, 다음날 쭉 읽어서 다음날 줄잖아요. 자, 다음날을 뭘로 장난치느냐. 3일, 5일, 7일, 15일, 이렇게 장난친다고. 자, 그러면 선생님, 24일 때 출제된 지문이에요. 24일 때 그게 정답이 돼서.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나 봐봐요. 다음날, 잘 봐요. 거기 읽어봐요. 다음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어때? X.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야. 그럼 지적소관청을 24일 때 우리가 먹었으니까 뭐예요? 올해가 몇 회예요? 27회. 그럼 다음날을 뭐다? 3일, 5일, 7일, 15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요 조문도 자주 전환해서 장난을 많이 치고 있고요. 자, 그러면 4번을 갑니다. 4번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 거기까지 좀 찾아봐요. 자,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놓을까요? 이게 지적측량 수행자야. 써놔요. 지적측량 수행자. 그럼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읽어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뭐예요? 지적측량업자. 자, 그러면 자 공부를 해본 사람은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럼 뒤에 무슨 측량이라고 나왔어요? 검사 측량을 할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검사 측량만 할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지적, 재조사 측량. 1번하고 4번하고 연결은 좀 지어놔야 됩니다.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4번하고. 그러면 처음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뭐예요? 지적 측량업자. 자, 5번과 관련돼서는 뭐 거진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장난을 안 치니까. 올해 출제 가능성이 6번이야. 6번 단답식으로 출제될 수 있고, 6번은 잘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쭉 한번 읽어봐요, 속으로. 그러고 다만을 찾아요, 다만. 다만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찾았어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의의 측량 방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줄 서놔봐요. 자, 다음에 구분에 따라 찾아서 박스를 쳐놔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구분에 따라 그 밑에, 구분에 따라 박스를 쳐놔요. 자, 그 구분에 따라가 뭐였느냐? 자, 구분에 따라 그 자리가 뭐였느냐? 바로 시도지사에게 검사 측량을 받아야 된다. 이게 나왔었죠. 종전 조문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예요. 종전 조문은. 근데 요 구분에 따라가 바뀌었어요. 시도지사 자리. 그러면 그 밑에 면적 규모 이상 좀 쳐놔봐요. 자, 면적 규모 이상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고요. 자, 그러면 면적 규모 미만은 누구한테 한다? 제적 소관청. 올해 단답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개정돼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출제위원이 꼴통이 들어가 아주 친절한 출제위원이 들어갔다. 형님들을 올해 붙이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잡아봐요.
제적 상각 정량 증가 및 경위의 정량 방법에 따른 제적 확정 정량 증가의 경우 면적 규모 미만인 경우는 누가 검사를 하는가? 1. 시도지사, 2. 지적소관장, 3번 국토교통부장관, 4번 환경재부 장관, 5번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은 지적소관장.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무슨 말씀 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이제 뭐다 친절한 사람이야. 근데 꼴통이 들어갑니다. 꼴통.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리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지적상각 측량증가 및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지적확정 측량증가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제 형님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고, 면적규모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이제 개정 부분을 한번 인지해 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거는 저 진짜요. 준비 잘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점은 6번과 관련돼서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7번은 읽어봐도 돼요. 근데 8번 봐봐요. 그동안 8번이 그래도 제일 단골 메뉴였죠. 자, 전천하에 찾아서. 자,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전천하에. 찾았어요? 예, 전천하에. 자, 철천하세요. 자, 몇 번이에요? 8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8번. 자, 9번이에요. 예, 미쳤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출천하여 그러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두 개가 있네. 경계보건 측량과 무슨 측량? 지적현황 측량. 뭐 기출 문제가 한 네다섯 번 출제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넣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지적 측량 실시해서. 그러면 11번은 지적 측량 전천하 봐요. 지적 측량 2단까지. 너무 봐봐. 이거는 어떤 또 문제집에 보면 이걸 어떻게 가르쳐 놨나.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몇 필지? 요거 한번 읽어봐요. 면적. 칠판이라고만 안 하면 돼요. 칠판. 여기 뭐예요? 면적. 이게 경계. 요거. 좌표. 그럼 지적 측량이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정량. 이게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다. 그러면 거기 찾아서 줄 한번 쳐놔봐요.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어떤 문제집 보면 다음 중 지적 정량이란 그려놓고 경계 가로, 좌표 가로, 면적 가로 해놓고 다음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뭐 그게 뭐 문제인지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지적 정량의 개념을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인데. 자, 그러면 12번과 관련돼서는, 자, 12번과 관련돼서는 뭘 잡아야 돼요? 두 가지를 잡아놔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제작 측량의 방법. 자, 제작 측량의 부분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제작 측량 방법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작 측량 방법,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측량 도구 이름이야. 자, 지적 측량의 구분,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21세기라고 그랬죠? 세기. 그래서 세부 측량과 무슨 측량? 기초 측량.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적어놓고 이제 정리해봅니다. 지적 측량은 평판 측량. 자, 자르고. 전자평판 줄 쳐놓고요. 자, 자르고. 전자평판 측량은 또잘 정리해놔야 돼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경위의 측량 줄 쳐놓고 자르고.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자르고, 사진 측량 자르고, 이전 측량, 방법 동그라미. 그러면 지적 측량 방법에는 뭐예요? 읽어봐요. 평판 측량. 무슨 측량? 전자 평판, 경위, 전파, 광파, 사진, 이전 측량. 이건 측량 도구 이름이에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측량 도구 이름. 이렇게 생긴 측량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 뭐예요? 평판. 평판 측량이 돼.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놓으면 뭐예요? 전자 평판이죠. 여기 이제 인공, 이렇게 해서 많은 경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경위의 측량이야. 전파를 썼어요. 전파기 측량. 자, 전파기 측량이 되고요. 요즘 이제 측량업자들도 뭐예요? 이제 한물 갈것 같아요.
한번 갈것 같아요. 집 보니까청량도뭘로해요?위성에서 GPS 로그냥쏴주대요.와,청량기술자가따로안나오더라도자 GPS 가쏴줘서바로받아요.보니까그러니까청량업자도밥줄이없고계속밥그릇이줄어가는겁니다.따지고보면그런점에서그러니까보면인공위성을찍었어요.인정위성으로했어요.무슨청량?위성청량이되는거예요.사진을찍었어요.사진청량.그러면여기청량방법이그럼몇개예요?하나,둘,셋,넷,다섯,여섯개인가요?예,그러면결론적으로여기서봐봐요.지적청량방법중에서가장최근에도입된것을골라라.뭘까요?그러고그래서물어본거예요.무슨말씀드렸었죠?전자변판청량이야.전자변판.그밑에도쳐놔요.가장최근에도입된거.자,과거에인성청량방법은있었어요.법이 개정돼서하나가더추가됐다고,과거에.그래서전자평판이가장늦게들어온겁니다.그러니까조심해야돼요.정우,이게만약에쉬운문제가아니에요.지적청량방법중에서가장최근에도입된거한다.그럼상식적으로보면위성을갈가능성이커.위성이아니라뭐예요?전자평판.그거조심해야돼요.또하나는우리이미배웠던거,여기한번봅시다.뭐라고써놨어요?경의청량.이거경자공으로하면써놔요.아까밑줄하나써놨죠.우리지적공부중에경자가들어간게뭐있었어요?그래요.이미했잖아요.경.그래서경계점,좌표등록부요.자,경계점,좌표등록부로연결됩니다.그러면경계점,좌표등록부는평판청량을사용한다.그때 X. X 입니다.무슨청량이에요?경의청량이에요.요거이제동그라미잖아요.그래서우리면적에서이미배웠어요.그러면경의청량은무슨면적방법?좌표면적계산법을채택하고있다.이렇게연결이됩니다.눈으로익혀놓으라고했어요.경하고,뭐예요?대표적으로좌표.자,그다음에이제그게또한지적청량은기초청량과세부청량으로구분된다.그러면지적청량의구분은뭘로구분된다?기초청량과세부청량.자,거기까지하고잠시거기자몇번을외우고계시냐면6번을외우고계세요. 6번을잠시외우고계세요.왜냐하면마이크가덜락날락해서배터리가다된것같아요.배터리갈고들어올테니까.예?그래도그건다된것같아요.덜썩나서